네, 무더운 여름에는 꼭 있어야 된다는 낭낭 특집? 낭낭 특집 뭐여 이건? 무슨 낭낭인지 낭낭 특 낭낭 낭낭.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온 예민아의 비타민 윤설입니다. 네, 이 무더운 여름에는 어싸고싸간 이야기 낭낭특집이라고 이제 설미한테 부탁하시는 팬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네, 설미의 무서운 이야기 오늘은 낭낭특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집에 이사와서 제가 진짜 큰 TV를 샀습니다. 코로나로 밖으로 나가기도 많이 어렵고 또 설미가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집안에서 영화관 같은 분위기를 내서 불 끄고 무서운 영화를 보고 싶어서요. 저 무서운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무서운 영화가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어차피 영화란 걸 알고 보기 때문에 음악 좀 크게 틀어놓고 불 다 꺼놓고 TV가 크면 확 이제 귀신이 막 날라오고 이러면 막 그런 영화를 되게 즐기면서 여름에 보는 걸 좋아합니다. 사실 무더운데 밖에 나가서 선크림 발라도 얼굴 새까맣게 타고 더워서 핵핵대면서 휴가를 왜 가지? 그리고 이제 하도 다니는 게 일이고 1년에 7, 8만 킬로를 설미는 달리다 보니까 별로 안 좋아해요. 다니는 거. 그래서 휴가 같은 게 있으면 꼭 집에서 무서운 영화 또 우리 예나도 같이 덩달아서 잘 보거든요. 무서운 영화를 다운받아가지고 집에서 시원한 맥주 한 잔에 오징어를 뜯으면서 네, 딱 보는 게 저에게 차려진 가장 행복한 그런 휴가 시간입니다. 지금도 네, 본의 아니게 휴가를 길게 길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아주 길게 봄부터 쭉 가을까지 휴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북한에 대한 이야기 북한에서 나도는 낭남 특집 무서운 이야기를 요청을 하셨는데 사실 북한에 한국만큼 무서운 영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그런 귀신 영화를 안 만듭니다. 그래서 북한 영화에는 이런 귀신 영화가 없지만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무서움은 진짜 이 무더운 여름에 정말 오싹오싹 추워지는 경험을 탈북을 한 사람들이라면 다 느낄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북한으로 가는 꿈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꿈을 꾸고 제가 이 꿈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꼭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듣기에는 재미있을 점이 있을 법한 이야기지만 설미는 꿈을 꾸고 나서 온몸에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귀신을 본 것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꿈결에도 가고 싶은 게 고향 땅이지만 꿈에서 고향으로 가면 그렇게 무서운 이유는 뭘까요? 폐쇄된 독재국가 북한 땅에서 탈북을 목숨 걸고 한 탈북민에게는 지금도 살아있는 저 정권이 너무나도 무서운 감옥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꿈을 꿨는데 너무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유튜브를 하는데 아니 촬영하시는 PD님께서 북한으로 들어가서 녹화를 실제 해오면 참으로 좋겠다 꿈에서 그러는 거예요. 하도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꿈이 유튜브랑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렇다고 북한을 갑니까? 꿈에서 그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북한에 가서 아마 녹화를 하고 오면 인기 대박일 거고 북한의 실상을 카메라에 담아오자 그리고 설미야 네가 가서 실제 친구들도 만나고 엄마도 만나고 오면 얼마나 좋겠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감동하겠니? 막 그래서 그 아이디어 너무 좋은데 어떻게 북한을 가죠?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북한에 가는 길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가세요. 차를 타는데 세상에 또 차가 난 한 번도 타보지도 못한 벤츠 벤 예, 이런 벤츠 벤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제가 여럿 봤어요. 행사장 가면 장윤정 씨나 이제 탑스타들이 타고 다니는 벤이에요. 아니 그런 벤이 뭐 꿈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언젠가 내가 부자가 되고 내 손에 총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뭐 그런 차를 탁 타고 카메라 잔뜩 싣고 카메라맨 PD 막 싣고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북한 땅을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하게 정글 같은 데로 해서 파주를 지나서 판문점을 통과해서 넘어간 거예요. 근데 뭐 판문점 되게 다른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딱 넘어가면 어머 이렇게 길이 있었구나. 근데 길이 있었는데 내가 왜 이때까지 이 북한 땅을 몰랐지? 이런 생각을 꾸면서 하면서 아싸라비아 엄마도 만나 뵙고 너무 좋은데? 가는데 시장을 지나가게 되는데 제가 너무 그 시장에서 인조고기밥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북한의 인조고기밥. 그래서 엄마 나 그렇게 먹고 싶었던 북한 땅의 인조고기밥 요거 한 번만 먹고 그리고 엄마가 계시는 고향으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PD님이랑 같이 내렸는데 그 PD님이 북한 말을 좀 평상시 잘 따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 말을 하면 따라 하는 거를 잘 하시는 분이었는데 잘한다 했더니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북한 애미나이가 서울말 잘한다고 해서 내가 진짜 서울말 잘하는 줄 착각
생각하듯이 실제 본토 백이들의 말은 다릅니다. 근데 이 PD님이 80 이상인데 북한에 그렇게 키 큰 남자가 없는데다가 한국 남자들은 얼굴이 하얗잖아요. 거기다가 말투가 한국 말투잖아요. 아니 근데 국구 인조국사로 내려가 자기가 북한 사람들 직접 찍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 내려갔죠. 아니 근데 제가 입 다물라고 그랬거든요. 절대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한국말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글쎄 이거 얼마입니까? 뭐 이러면서 하는 척 하는데 인조국밥하는 할머니의 눈빛이 이상한 거예요. 할머니가 갑자기 인조국밥이 이게 차다고 따뜻한 걸 자기가 집에서 내오겠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인조국밥 통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오셨는데 경찰을 데리고 온 거예요. 북한 보안원을. 그 할머니가 막 뭐라고 하면서 신고를 한 거지. 그래서 순간에 아 잡혔구나. 그 할머니 인조국밥을 못 먹었다는 게 꿈에서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머니 뵈러 갔는데 꿈에서는 그 인조국밥을 먹어도 보지 못하고 내가 잡히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PD님 보고 PD님 때문에 잡혔다고 지금 거기다 머리를 빨갛게 머리를 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PD가 아니 북한에서 빨간 머리로 하고 어떻게 다녀요 글쎄. 말도 안 되지. 그럼 무조건 남조선 사람이지. 얼굴 하얗고 키 크고 입 닫고 있어도 남조선 사람이지. 그래갖고 PD님 빨리 튑시다 이렇게 해갖고 차 있는 대로 막 뛰어갔어요. 빨리 도망가자고. 이제는 어머니를 못 만날 것 같다. 빨리 튀자고 딱 차에 탔는데 세상에 벌써 차에 경찰이 다 들어와 있네. 근데 그 와중에 제가 돼지를 봤습니다, 여러분. 돼지. 경찰을 보고 제 차로 뛰어가고 있는데 돼지를 막 뒤로 매달아 놓고 돼지가 막 있더라고. 돼지 엄청 많은데 막 어떤 돼지는 난 막 따라오는 거예요. 난 무서워 죽겠는데. 그래서 제가 악몽 속에서 내가 또 돼지를 보다니 로또를 사야 되나? 근데 안 샀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게 로또기 때문에 굳이 저는 또다시 인생에 로또가 있을 거라는 상상은 안 하기 때문에 안 사긴 했는데 뭐 하여튼 사시고 싶은 분들은 설미 꿈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다면 로또 한번 사보세요. 제가 대신 돼지 꿈을 누구 대신 꿔줬을 것 같습니다. 와 이 돼지 꿈을 꾸고 갔는데 경찰이 제 반지를 막 뺏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글쎄 손가락에다 반지를 다 끼고 갔더라고요. 열 손가락에다가 막 잘 사는 척 하고 싶었나 봐 북한에 가서. 그래서 왼손 반지를 하나하나 빼가지고 회수를 하는데 제가 오른쪽에 있는 이 반지를 빼가지고 삼켜버리더라고요. 왜냐면 뺏기면 절대 안 주니까 그놈들은. 그러면서 앉아서 나 어떡해 막 그러고 PD님한테다가 당신 때문에 잡혔다고. 근데 PD는 안 잡더라고요. 한국 사람이라고. 나만 북한 사람이라고 잡혀서 다시 나오지 못하다가 꿈에서 깼는데 글쎄 온몸이 땀범벅이가 된 거예요. 언제까지 고향 땅으로 가는 꿈을 꿀 때 반갑지 않고 고향 땅에는 항상 경찰과 총이 보일까. 언제까지 내 고향은 다정한 할머니가 물 한 그릇 갖다 주지 않고 나를 보면 신고를 하는 그런 고향으로 보이지 않을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잠을 여태까지 자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고향이란 정말 가고 싶은 곳이지만 꿈에서 그 고향이 지옥 같은 이유는 뭘까? 왜 아직도 북한 땅이 나에게는 이렇게 무서운 트라우마로 자리 잡고 있을까? 저는 정말 무서운 영화도 되게 좋아하고 깜짝깜짝 놀라고 막 이러는 거 보면서 야 연기 잘한다 아우 대박이다 저런 걸 어떻게 화면에 옮겼지 이렇게 하면 보는 케이스인데 영화가 아닌 그 영화보다도 더 무섭고 현실보다 더 무서운 게 꿈에서 고향 가는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꿈결에도 가고 싶은 고향 이게 아무에게나 고향 을 떠난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에게 다 어울리는 문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탈북을 해온 탈북민들에게는 꿈에서 고향에 가면 지옥이다 이겁니다. 내 고향 땅이 꿈에서 고향의 향수가 있고 동료들이 반겨주고 친지들이 반겨주고 기분 좋게 보여지는 그 기틀집 초가집이 나에게 가고 싶어지는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날은 과연 언제일까요? 남북이 교류를 하던가 빨리 통일을 하던가 남북 문제가 해결이 돼서 북한 인민들도 인권을 외칠 수 있고 우리 인권 보장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내 고향도 대한민국 같은 낙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필수로 부탁드립니다. 알람 안 하신 분들은 아시죠? 어디로 보내는지 알람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